사기꾼이 오든 아니면 나를 흔들어대는 사람이 오든 어떤 사람이 동업하자고 와가지고 막 꼬시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내가 조금 확장할 때가 됐는데 돈이 좀 있었어요. 그럼 이 사람하고 같이 사업하면은 뭔가 지금보다도 몇 배로 부풀릴 것 같아. 그럼 쫙 가격이 사기꾼한테 당해가게끔 돼 있죠. 그러면 그때는 같이 손잡고 동업하는 거야. 동업하다 보니까 이 사람 인성이 다 나오네. 그럼 나도 인성도 안 가지고 저 사람도 인성 안 가지고 뭘로 시작했냐면 그냥 회사를 팽창해가지고 돈 많이 벌라는 욕심으로 딱 했기 때문에 이념은 없는 거죠. 그럼 나중에 쫙 어떻게 인성이 안된 사람끼리 같이 만나면요. 지식인들이 어떤 일이 발생해요? 지식인과 지식이 만나면 항상 부딪히게 돼. 이게 자연의 법칙이라. 근데 교육자하고 지식인이 만나면요. 절대로 안 부딪혀. 왜? 교육자가 저걸 갖다 흡수해서 받아들여가지고 이 사람을 갖다 되게 좋은 쪽으로 다 견인을 시켜버리거든. 근데 똑같은 지식과 상식을 갖춘 사람들은요, 조금 처음에는 잘 지내는 척 하다가 수입이 좀 떨어진다든지, 회사가 좀 휘청한다든지 이러면 누구 탓하냐면 상대 탓하고 불평불만하게끔 돼 있어. 그게 엄청나게 어려워지는 거라. 자연이 이렇게 정확하게 운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대한민국, 인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하는 어떤 업이 있다라는 게 정확하게 뭐냐면, 이거는 방편이에요. 어떤 방편? 사람을 불러들이는 방편. 사람을 다 불러들이 놨는데, 네가 2차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영혼의 질량을 좋게 만들 수 있는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었다 그러면 정확하게 때와 시만 다를 뿐이지 정확하게 네 가진 것 어떻게 다 사위권한테 빼앗기고 제자리 정확하게 내려와서 밑에서 다시 공부를 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그 본문을 할 때가 돼가지고 내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갖추고 있어요. 내 열심히 갖추고 있으면 내가 남편을 좀 바르게 대해가지고 남편을 바르게 이 교육을 받도록 내가 만들어주든지, 그죠? 둘 중에 하나 일어나야지만이 남편이 어떻게 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거라. 그죠? 내가 10명의 직원을 데려있으면 작은 인원이 아니거든요. 이한 사람을 내가 바르게 성장시킨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라. 그럼 누가 지금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크게는. 전부 다 하나님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갖다 내가 어떻게 수고를 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이 없다 보니까 어떤 환경을 만들어내고 인연을 줘가지고 이 인연을 갖다 네가 바르게 이끌라고 지금 하나의 미션을 지금 준 거거든요. 근데 나는 이 인연들을 갖다가 자연이 보내준 줄을 모르고 그냥 먹고 사는 걸로 그냥 퉁쳐버리고 이 사람들을 그냥 노동자로 끌어버리면요. 네 노동자 애가 시켜가지고 네 배부르라고 하나님 인연을 절대로 안 줬거든요. 이 인연은 누가 주냐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주는 거야. 근데 나는 이 자연의 법칙을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그냥 이 사람들 노동자로서 그냥 몇 년간 불에 먹고만 있으면요 분명히 여기서 어떻게 사고가 나게끔 돼 있는 거야. 그래서 퀵서비스 할때 사고 나는 거 많이 봤잖아요. 왜 많이 봤냐면 그 대표가 이 사람들 전부 다 어떻게 하고 있냐면 노동자로 지금 불에 먹고 있는 거야. 그럼 누굴 위해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아니죠. 내가 배부르고 내가 돈을 많이 벌려고 이 직원들을 갖다 전부 다 내가 어떻게 이용해 먹고 있는 중이거든. 그럼 이용해 먹고 있으면 자연히 딱 보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을 도와주면 나한테 이익이 발생되지만 이 사람을 갖다가 노동자가 후려먹고 내 이용만 하고 있으면 정확하게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네가 손해 볼 일이 분명히 생긴다. 이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근데 내 직원들 갖다 노동자로 취급 안 하고 사회 연구원 젊은 사람들 사회를 배워 나온 사람들 내가 봤으면 이 사람들의 영혼이 성장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줬으면요 하나님이 딱 보시기에 내가 할 일을 네가 했기 때문에 네한테 어떻게 성부를 준다 선물을 주게끔 돼 있는 거죠. 그럼 이 회사 망해요. 이 조직이 망해요. 절대 안 망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두 가지를 딱 보는 거예요. 내한테 이런 환경과 사람을 딱 보내주는데 처음에는 딱 두고 보이지만. 어느 정도 3년이란 시간이 지났을 때는 이 사람들을 갖다가 어떻게 견인시키는지 정확하게 보고 있어요. 근데 이 원리를 아직도 못 깨달아가지고 계속 이 사람들을 노동자로 보내만 먹고 그냥 어떻게 이용만 해먹으면요. 나중에 네가 정확하게 손해볼 일이 생기는데 그때 어떻게 회사 문 닫게 돼 있다. 이렇게 정확하게 약해 준 거예요. 그러면 회사 문 닫으려면 어떻게 돼요? 퀵 서비스 배달하는 사람이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요. 정확하게. 차가 들어가서 채버렸어요. 조금 넘어진 거는 경고. 병원에 입원한 것도 2차 경고. 세 번째 세게 때릴 때 어떻게 해요? 직원이 사망했었네. 그럼 직원이 사망하면 어떻게 누가 책임져요? 요 데리고 있던 이거 대표가 다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문 닫을 때 이제 넘었다. 그럼 이때부터 자연이 이제 거둬들여가는 작업을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한테도 적용이 되는 거라. 내가 어떤 자격증을 따가지고 내가 자영업을 하든, 아니면 소상공인 대표로 내가 사회 진출하든 간에, 아니면 삼성도 마찬가지고, LG도 현대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사이즈가 크더라도 자연의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미한테 엄청나게 몇십억의 사람들을 내한테 줬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 진량이 되기 때문에 너한테 준 거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전부 다 영혼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전부 다 도와주라는 거거든. 근데 이 사람들 통해서 어떻게 삼성이 LG 현대가 기업이 성장하는 데서 어떻게 이 직원들을 갖다가 그냥 다 이용해 먹고 그냥 활용해 먹고 월급 몇번 주고 퉁쳐버리면요. 이 사람들 인생을 전부 다 헛되게 살게끔 만들기 때문에 그 책임은 누구한테 다 오는 거예요? 나한테 정확하게 오는 거야. 그래서 대기업 지금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엄청나게 어렵잖아요. 지금 편법으로 지금 버티는 중이거든. 왜 이러냐? 이념과 명분을 다 상실했다. 그리고 자기는 이런 근본 법들을 모르기 때문에 밑에 있는 그 직원들을 갖다가 전부 다 끌어올려서 전부 다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는 거야. 그래서 대기업이든 저 시장이 장사하는 조그만 장사치라도 전부 다 원리는 뭐냐면 전부 다 너한테 방편으로 다 주어졌고 네 앞에 어떤 사람이 손님이 다 오게끔 돼 있는데 이 사람들 전부 다뭐 하는 거예요?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의 숙제예요. 근데 전부 다 이거는 안 해. 그래서 지금은 잘 되는데 나중에 너무 그게 오래 가버리면요. 우리 회사가 어려울 수 있고 힘들 수 있다는 거지. 왜? 너무 방치해놨다. 그죠? 근데 자연은 지금 나를 지금 보고 있죠. 내가 지금 먼저 법을 만나가지고 남편은 지금 천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자연의 법도를 모르고 살아가는데 내 밑에 왜 이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직원들이 있는지 원리를 모르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자연이 싹 지금 보고 있는 중이라. 근데 내부터 지금 공부시켰네? 그럼 내가 공부가 어느 정도 됐으면 남편한테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남편한테 뭔가 저 법문을 내가 들수 있도록 만들어줄까? 그러면 이제 누구한테 해야 돼요? 남편이 뭐 해야 될 일을 갖다 내가 좀 들어주면 되거든요. 아까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갖다 누가 들어준다 했어요? 우리가 호인과 지도자들이 이 사회에 도움된 일을 하면 하나님이 할 일을 갖다 우리가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공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남편을 도와주려고 그러면 남편이 어떻게 힘을 갖다가 어떻게 조금 들어주면 돼요? 뭐 하면 돼요? 자식도 잘 키우면 돼. 그럼 남편이 사회 활동해야 되는데 사회 활동 못하고 있으니까 내가 진량을 갖춰가지고 사회 활동을 하면서 늘리 사람을 조금씩 이렇게 해주면요. 누구한테 그 공단이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남편한테도 같이 가는 거예요. 왜? 남편이 하지 못할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남편을 갖다가 어떻게 스스로 보람도 만들어주고 남편이 분별할 수 있는 힘도 갖추게 돼 있어요. 왜? 아내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갑자기 정법을 만나더만 밖에 사회활동도 하고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는데 막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면은 또 자식을 또 성장시키는데 자식을 아주 세련되게 멋지게 성장시키네? 그럼 남편이 봤을 때 아내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엄청나게 변한 거죠. 그때부터 남편이 내 말을 듣게끔 돼 있는 거야. 뭘 봤어요, 저기? 아내를 보고 내를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갖췄다. 그리고 내가 할 일을 갖다가 자식도 바르게 성장시키고 사회에 뭔가 도움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남편이 그 말이 좋은 거예요. 좋으면은요, 나중에 내가 법을 주더라도 내 말을 받아들이게끔 돼 있죠. 그래서 남편은 지금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누가 변해야 돼요? 내가 신랑이 자서 변하면요, 남편이 나를 보고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갖추게 된다. 그럼 그때부터 좋아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모든 기업들, 자영업자든 간에 전부 다 방편으로서 내가 활동하고 있는 거지. 저 사람들 전부 다 주머니에 있는 돈 빼들어가지고 내 잘못을 자살한다 그러면 너는 그때부터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모든 거는 방편이에요. 내가 나중에 자격증을 따더라도 그렇게 딱 어떻게 예물 딱 세우면 돼. 이 자격증은 내가 가게를 열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 앞에 많은 사람들이 오게 만든 하나의 방편이니까 그때 사람들이 왔을 때 내가 신량이 있으면 이 사람들 전부 다 어떻게 아주 즐겁고 행복하게 살수 있는 그렇게 내 견인을 시켜주는 거죠. 그게 바로 명분이에요. 그래서 소질은 갖춘 사람이 있어요, 지금?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선천시대에 많이 나온 거고 후천시대에 어떻게 돼? 방편으로서 내 일을 하면서 그 많은 환경 속에서 내 소질이 정확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소질이 나오는 거지 소질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단한 사람도 지금 없어. 내 소질이 무엇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럼 어떨 때 어떻게 하면 알수 있어요? 그냥 네 방편으로서 네 자리에서 열심히 사람을 대하고 있으면 네 소질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나온다. 그때는요, 스스로 움직여. 내가 이걸 다 해야 될지, 아니면 그만둬야 될지, 아니면 더 확장을 시켜야 될지, 나한테 좀 맞네?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손님하고 소통하기 너무 좋아가지고 내 소질이 맞는 거야. 내 소질이 맞으려고 그러면 뭐하고 지금 잘 돼야 되냐면 내 앞에 있는 사람하고 소통이 잘 이루어지면요, 이거 내 소질이 될 수가 있어. 근데 내가 실력이 부족해가지고 인성으로 교육을 안 받아가지고 내가 모자람이 있으면 내 앞에 있는 상대를 분별해서 바르게 대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소통이 더럽게 안 되네. 소통이 더럽게 하면 어떻게 돼? 이게 소질이에요? 아니에요. 소질이 맞는데도
내가 신량이 부족해서 상대와 소통이 안 되고 상대를 잘 바르게 대하지 못하면요. 이게 소질이 뭐가 돼? 소질이 아닌 걸로 돼버리는 거죠. 소질이 누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 신량이 소질을 만들어낸다. 내 앞에 있는 사람과 잘 소통되고 잘 지내고 가게가 경제가 넉넉하게 들어오는데 이게 소질 아니라고 할 거예요? 아니죠. 이건 내 소질 딱이야. 기가 막히게. 왜? 이거는 소질도 방편인데 진짜 내 누구하고 지금 잘 지내고 있어요? 내 앞에 있는 한 사람한테 되게 잘 지내고 있고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따르니까 이때부터 어떻게 돼? 이 가게는 꽃이 피는 거죠.